자, 강의 오늘은 파이토치 쪽 듣느라고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 가볍게 보고 수업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보는 시점에서는 텐서플로 2.0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코드는 물론 레거시가 많이 있습니다. 1 버전으로 개발된 코드가 많이 있지만 그 버전 1코드를 지금 읽는 건좀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텐서플로 1.0까지는 그 디버깅이 힘든 스터틱 그래프가 디폴트였습니다. 2.0으로 오고 나서는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가 디폴트가 됐습니다. 파이토치처럼요. 가장 그게 큰 차이입니다. 1.0에서 스터틱 그래프 어떻게 했냐면요. 자, 위에가 지금 이 XY WNW2에서 XY는 그 데이터 WNW2 러너블 웨이트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그래프를 싹다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에다가 값들 집어 넣어가지고 런 시키는 게이 1.0까지의 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컴퓨테이션 그래프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 쉐입 에러나 타입 에러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 그릴 시점에서는 그 쉐입 에러나 타입 에러를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어떤 에러가 나타나는지 알려면 이 세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세션은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돌려놨을 때이 여기 그래프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보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파이토치처럼 그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그레디언트 필요 없는 녀석은 그냥 TF점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레디언트 필요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한 변수들은 TF점 variable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대충 좀 비슷합니다. 그 포워드 패스를 언제 수행하냐면 이 그레디언트 테이프라는 게 돌고 있을 때요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컴퓨테이션 그래프 다 그린 거죠. 이 예제 자체는 그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그 MSE 기반의 프리딕션 문제 계속하고 있고요. 연속형 Y일 때 리그레션이요. 자,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계산 요이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여기가 그 그레디언트의 분자가 될 DL 파트고 무엇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거냐? DW1, DW2 계산할 거다. 이렇게 리스트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는 똑같이 W1 자리에 W2 자리에 새로운 값을 뭐 어사인한다라는 이런 함수를 좀 쓰게 되고요. 물론 스타틱 그래프를 여전히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보자. 아까 보시면은 그 TF점 펑션 def에 xy wnw2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그 함수를 만들어 두고서 이제 여기 그냥 로스는 이 step이라는 함수를 밟아 나가라 하고서 이 아예 미리 정의해 놓은 함수를 반복적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터틱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에 파이토치랑 다른 점은요. 이 스터틱 그래프 안에 이미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과 업데이트까지 다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약간 스터틱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이 파이토치랑 텐서플라우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거를 인지하면 나중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녀석을 계속 트레인 루프에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텐서플로우의 아주 간단한 텐서플로우 2.0 기준에 파이토치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점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얘기하면은 케라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자, 케라스는 NN.sequential에 대응되는 그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모델을 sequential로 케라스의 sequential로 모델을 정의하는 그 함수를 갖고 와서 이 모델에 add 하는 방식으로 이 모델 하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대응되는 게 NN. 이렇게 파이토치에서는
n n 점 시퀀셜로 이렇게 모델을 정리하는 방법이랑 그 비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케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을 다 웬만하게 로스 펑션들은 다 주고 있고 뭐 커스텀하게 정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 지원합니다. 물론 아담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로스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파트 여전히 그 다이나믹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기반해 가지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OPT라는 이 오브젝티 뭐야 옵티마이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약간 문법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 그레디언트랑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플라이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업데이트 하십시오.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옵트를 쓰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for 구문 안에 for 구문 안에 로스를 계산하고서 그 다음에 매번 그 그레디언트를 어플라이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자, 아예 x로부터 로스를 주는 자, 인풋이 없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 함수를 옵트 점 지금 이게 지금 일종의 LW 같은 녀석이죠? LW 같은 녀석을 지금 스텝에 넣고서 그다음에 이 모델의 파라미터 스빌이 저장해 놓은 것들을 미니마이즈 형식으로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파이토치랑은 조금 문법이 다르죠. 뭐 근데 필요하시게 되면은 금방 능숙해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파이토치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텐서플로우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텐서보드입니다. 자, 그 코드에다가 몇줄 추가하시면요, 이렇게 t가 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중간값으로 갖고 있는 각종 값들 있죠. L이나 뭐 W1이나 뭐 W2나 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를 다 추적하실 수 있어요. 디버깅 하기에 되게 좋겠죠? 내가 설정한 네트워크가 트레인이 안 돼. 그러면은 로스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든 그잘안 된다라는 그 현상을 다각도로 뜯어봐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이 텐서보드를 이용하시면은 현상을 조목조목 파악하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torch.utils.tensorboard를 쓰실 수 있고 이거는 이 비디오에서는 이것까지 커버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컴피티션 할때 아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치는 자, 여러 사람들의 페이버릿이고요. 특히 그 대학원 연구 커뮤니티에서 아주 최애입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뭔가 여러 모델을 테스트하는 그 모델을 리서치하는 쪽에서는 파이토치를 많이 쓰고요. 모델 개선 뭔가 작업을 많이 하고 싶으면 파이토치를 많이 쓰면 되고 그다음에 모델을 배포하고 싶을 때는 보통 텐서플루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어떤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델 찾을 때 일단 파이토치로 코드 짠 다음에 대충 모델이 안정화되고 나서는 다시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다시 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더 효율적인가 봐요. 아무튼 오늘 서머리 하자면은 그 아마 하드웨어도 좀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 주로 많이 배운 그 소프트웨어는 파이토치와 그다음에 텐서플로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듈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디버깅, 내가 개발한 단계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 물론 모델 배포 단계에서 파이토치도 대충 저스트 인 타임 컴필레이션 같은 거 지원하긴 합니다만 다음에 여전히 그 특히 뭐폰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수준으로까지는 배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그 정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TPU 구글에서 만든 제품이라 아직까지는 안정되게 지원을 하진 않는다고 해요.
텐서플러 같은 경우에는 모델 배포에는 좀 유리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그제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조금 그 모듈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좀 난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대충 텐서플러 기본은 텐서플러의 파이토치 기본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특히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러의 그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 GPU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군더더기 코드를 더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미분 계산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두 번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듈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쉽게 짤수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파이토치가 적합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그 컴퓨팅 패러다임은 다이나믹 컴퓨테이션을 그래프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사항들이 몇개좀 있거든요. 걔네들을 이 10강이랑 11강에 걸쳐서 조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강까지 해서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준으로 내가 진짜 트레이닝할 때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계속 살펴보고 이제 그다음에 12강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13강 어텐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